1998년 외환위기 때 원주천 쌍다리알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누며 시작된 원주 밥상 공동체.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밥상 공동체는 2005년 연탄은행 협의회를 발족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취업 발선과 노숙자 자활, 어르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숙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119만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고, 연탄 5,041만여 장을 전달해 34만 2천여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도왔습니다. 20년이 넘게 재단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와 자발적인 후원이 함께한 덕분입니다. 식사하시고 나가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그 표현을 보면서 더욱더 잘 모시고 잘 저희가 이렇게 대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초심으로 돌아가 창립 기념식을 간소화하고 전국적인 라면 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라면 모금은 창립 기념식이 열리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원주 지역 2,500가구에 한 상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밥상 공동체는 연탄 가족과 고령 사회를 위한 노인 종합복지관 설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을 위한 북한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 설립 등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또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더 초심을 가지고 원주 시민들을 섬기고 또 우리 이사님들과 더불어 연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 밥상 공동체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누구나 희망을 노래하게 한다는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밥상 공동체의 나눔 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